보드 타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이겨 냈습니다. 금메달 하나라도 따지 못하면 은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목숨을 걸고 타려고요. 안녕하세요. 스노우보드 슬로프스타일 국가대표 이동헌입니다. 처음에 탔을 때 너무 재밌어서 이거 하면 좋겠다 하고 계속 타다 보니까 이제 잘 타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타게 됐습니다. 슬로프스타일은 점프하고 기물도 타고 스펙타클 해가지고 재밌어서 고르게 됐습니다. 제일 잘하는 기술은 네 바퀴 도는 게 제일 자신 있고 잘하는 기술입니다. 발목 수술을 했었는데 대회 때문에 재활을 잘 못했어서 그 시즌 동안은 되게 힘들었는데 또 한번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에서 발목이 또 다치고 대회 일정을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국가대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그런지 잘은 몰랐는데 어렸을 때라서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. 이게 한 나라의 대표로 나간다는 게 지금은 되게 노력하고 부담감도 안고 타고 있습니다. 거의 주로는 친구들이랑 놀고 생각 없이 막 놀고 딱히 취미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한 친구는 이채훈 선수랑 뭐 이승원 선수 그렇게 있습니다. 2024년도 강원 유스올림픽 제가 두 가지 종목을 나가는데 두 개 다 1등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입니다. 기다려주신 만큼 나라를 대표해서 보답하겠습니다. 강원 2024 화이팅!